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한우성 제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오늘 오후 2시에 개최하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수식에서 지난 10월 23일 임명된 한우성 이사장에게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첫 번째 이사장으로서 재외동포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동포사회와 모국의 동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3일 금요일 외교부에서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사무총장을 접견합니다. 양측은 올해로 국제기구 설립 5주년을 맞이한 GGGI의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GGGI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의 협력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스웨덴 하마슐트 재단과 UN 사무국 평화구축지원실 PBSO와 공동으로 평화구축과 분쟁 예방에 관한 아시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의 평화구축과 분쟁 예방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끌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평화구축 관련 유엔 주요 회원국 인사, 학계, 주한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2차관이 개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 차장님. 예,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그저께 한중간에 어떤 저 협의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그 중국 관영 매체들에서는 그 사드 추가 배치, MD 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마치 우리 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정부의 입장하고 또 이면 합의설, 뭐 구두 합의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해줬다는 그런 설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그 사드 합의와 관련해서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발표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밝혀온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3부를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내용은 앞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그 내용은 그간 우리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밝혀온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장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상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약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표현이 중국어 표현으로 입장 표명으로 이렇게 다시 바뀌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간일보에서 보면은 우리 정부에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해달라는 요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나 논평 아시는 바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중 관계 변화가 예측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되거나 홍평가하실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그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측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부분은 최근에 있었던 그 한중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그런 회의도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당국자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것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중 관계 무슨 변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그 관련 그 실국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기자님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해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그저께 위안부 관련 자료를 신청했던 민간 단체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리고 민간 단체는 신청이 될 때까지 계속 활동하겠다고 입장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주장했던 대화에 대해도 참가할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정부 지원으로서 그 활동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록 관련된 사항에서는 이틀 전에 제가 정례 브리핑 때 저희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미래 세대에게 문제의 진실을 알리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한 입장은 민간 차원의 이번 기록유산 등재 추진 노력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안부 기록물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외교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는 민간 단체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위안부 기록물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외교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사드 합의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러면 약속이라는 네. 표현을 입장 표명으로 바꿨으면 이 표명한 입장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항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관련된 그 언급에 대해서 우리 측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건가요? 이행을 못하겠다고 제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행하라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기하신 건가요? 그 약속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어제 그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과 직접 외교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뭐 발표한 셈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관련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아래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 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한미 양국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핵, 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네. 강경화 장관께서 조만간 방중할 거라는 예상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여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방금 전에 관련 그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관이 방중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기가 나왔나요? 시기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결정이 되면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곳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